안녕, 연수생과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그림의 길이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집에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이 이름이 칸나였다. 재미있었다. 기분도 좋았다. 여기 안 돼? 네.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연수, 이건 칸나 선생님, 이거는 책이고요. 책이죠. 이거는 연필. 그다음에 이건 책상. 이거는 의자. 보이죠? 딱 봐도 알죠? 이것도 의자. 왜 이렇게 크게 그렸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좀 커야죠. 선생님이 나이가 한 완전 니거요. 전혀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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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old. 네. 전혀 너무나 안 이깁니다. 젊습니다. 젊으니. 네. 이번에, 이거는 2018년 19일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제 알죠? 네. 이번에는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시작.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도, 그러면 여기 뒷부분, 지가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쪽을 시작해요. 원래부터는 이쪽을 시작하면, 전혀 이렇게 하면 이쪽을 시작해요. 그러면 잘 이어져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잘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로 시작. 여기세요. 여기, 오. 네. 이제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춰봐요. 언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 1, 2, 3, 4, 5, 6, 7, 8, 9. 내려도 돼요? 4시. 네. 전담 엑스, 저 맨날 오엑스에서 제일 먼저 엑스래요. 약간 한 방에 맞히니까 네네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맞춰보세요. 아, 네 말고 네네네. 알죠? 네. 중간에 X. 왜 그러냐면, 오늘은 집에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 네. 아까 전에 학교에서 말했어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힌지를 가르쳐 주셨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점점은 X. 왜또 X 해야지?
제가 X를 좋아하나 봐요. 아까 전에 저 X는 이미 할 거를 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다 X였어요. 그래도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오래 해야 했다. 전에 이것도 X? 영어를 가르쳤어요. 두 개의 퀴즈가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칸다였다. 1, 2, 3, 4, 5, 6, 7, 8, 9, 10. 전부 X. 이제는 재미있었다. 기분도 좋았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5. 네, 오늘은 그림 밀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